안녕하세요. 키즈 사이언스 뉴스의 라라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피부가 까맣게 타는 이유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피부를 까맣게 태우는 주범인 자외선에 대해 써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써니 기자, 나와주세요. 강한 햇볕 아래에서 신나게 놀다 보면 피부가 따갑고 까맣게 타고네요. 왜 피부가 까맣게 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태양의 자외선 때문이에요. 햇빛 속에는 다양한 색의 빛이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빛도 있지만 자외선처럼 사람의 눈으로 볼수 없는 빛도 있어요. 자외선은 눈에 보이는 빛보다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가 커서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따갑고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붉어지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까만 피부를 만들죠. 또 얼굴에 주근깨를 만들거나 지글지글 주름을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자외선을 피하려고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Nope. 햇빛을 받아야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합성되고 뼈가 튼튼해지거든요. 또 자외선을 이용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어서 살균기에 사용되기도 해요. 빨래를 햇볕에 말리는 이유도 자외선의 살균 효과를 이용한 것이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름철 피부가 까맣게 타는 것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써니 기자가 알려주세요. 비가 올땐 우산을 쓰지만 햇볕이 강할 때는 양산을 쓰죠. 햇빛을 막는 양산처럼 우리 몸도 자외선을 막아내는 물질을 만들어요. 피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부는 여러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강한 자외선이 피부를 공격하면 피부 안쪽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검은색의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요. 멜라닌은 피부 위쪽으로 올라가 안쪽에 있는 세포들이 자외선으로부터 공격받지 않게 보호막이 되어줘요. 그런데 까맣게 피부가 변하면 평생 까만 피부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니냐고요? Nope. 멜라닌은 피부 위로 점점 올라가고 피부의 껍질인 각질까지 올라와요. 시간이 지나고 각질까지 떨어져 나가면 까맣게 타기 전에 뽀얀 피부로 돌아와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네요. 하지만 멜라닌 색소만으로는 강한 자외선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데요. 태양을 상대로 맞서 싸울 수 없다면 최대한 피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써니 기자가 알려주세요. 멜라닌 색소만으로는 강한 자외선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외선을 확실히 차단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보호막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가 있어요. 친구들은 자동차나 건물 유리에 붙여진 썬팅 필름을 본 적이 있나요? 썬팅 필름을 붙이면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아줘요. 자외선 차단제는 썬팅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피부 바깥에 보호막을 씌워줘서 자외선을 막아 피부를 보호해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고 여름에는 땀을 닦거나 얼굴을 자주 만져서 금세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밖에서 외출할 때는 약 3시간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모자, 선글라스 등 햇빛 가리개를 착용해야 해요. 자외선 차단제만 사용해서는 강한 자외선을 막아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햇빛이 강한 한여름에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모자를 쓰거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양산을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글라스는 멋있어 보이려고 쓰는 것이 아니냐고요? 요즘같이 햇빛이 강할 때 오랜 시간 맨눈으로 있으면 눈이 빨갛게 되거나 따가워질 수 있어요. 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셔줘야 해요. 친구들, 여름철 외출할 때는 자외선을 차단해서 피부를 보호해주세요. 써니 기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름철 피부를 까맣게 태우는 주범 자외선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멜라닌, 그리고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많은 햇빛이 내리쬐는 요즘 친구들도 자외선 조심하고 항상 건강하길 바랄게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